안돼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혼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생물,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생물을 좀 찾으러 왔는데요. 바로 여기 보이는 박쥐입니다. 일단 제가 엄청 아랫지방으로 내려왔어요. 아랫지방으로 내려와서 진짜 아침부터 엄청 먼 길에 왔죠. 바로 이제 물이 조금씩 있는 이 수로에서 관찰할 건데요. 어떤 박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뭐 황금박쥐나 그런 건 없겠지만 아마 제 예상으로는 관박쥐가 있을 것 같아요. 관박쥐가 국내에서도 제일 흔하고 그리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박쥐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찾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영화 이시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삐에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. 그 영화랑 진짜 실사판 입같습니다. 오, 그 영화에서도 이런 이제 산속에 있는 막 하수구에 들어가는데 와 진짜 무섭네요. 여기 이제 어떤 생물, 어떤 박쥐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박쥐가 살기엔 좀 최적의 그런 장소 같네요. 이거 나방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 계속 보이네요. 나방은 와 이런 곳에도 있을만한데. 와, 이 곱등이 새끼들 엄청 많은데요? 저도 곱등이 새끼요. 이야, 번식했나 보네. 있어요? 아, 있어요? 네. 오, 오케이. 드디어 오랜 시간 온 보람이 있네요. 이야, 진짜 이쁘네. 우와. 여기 한 마리야? 네. 여기 한 마리. 아, 관박쥐네요, 이거. 관박쥐의 특징이 코가 이제 좀 눌려 있는. 네, 유일하게 코로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. 이야, 이거 지금 한 발로 서 있네요. 그럼 좀 더 찾아보도록 하죠. 와, 정말 공포 게임이 나오는 그런 비주얼. 여러분, 지금 박쥐가 너무 멈춰가지고 다시 잡으러 가고 있어요. 우와, 안 돼. 와우. 여러분, 저희가 이제 안쪽에서는 어둡고 목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사실 이 친구 말고도 한 두 마리, 세 마리 정도 더 있었어요. 근데 저희가 그거 좀 나중에 잡는다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놓쳐가지고 날라갔죠? 네,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새로 찾은 친구인데 아까 찾은 친구들은 관박쥐가 100% 맞았어요. 코가 좀 눌려있고 그렇게 생겨서 맞는데 이 친구는 이제 코가 좀 덜 자란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종류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진짜 얼굴 생김새를 보시면 엄청 귀여워요. 저희가 상상했던 이렇게, 이렇게, 또 이렇게 생긴 박쥐들하고는 진짜 좀 다른 생김새죠. 그리고 이빨이 상당히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요? 좀 작은 이빨이 자잘자잘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처럼 이렇게 햄스터처럼, 진짜 햄스터 같아요, 털이. 보송보송하게 아주 많이 나 있고요. 날개 쪽에 이렇게 조금씩 진드기가 있고, 그리고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야, 막이 진짜 얇아요. 그리고 크기는 대략적으로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.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좀 더 큰 크기 같습니다. 결국엔 그래도 잡혀줬네요. 와, 진짜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처음 보는 박쥐니까 엄청 신기하네요. 제가 이런 것까지 잡게 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유가 좀 더 잘 나기 위해서 다리 근육을 좀 퇴화시킨 건데요. 그 자세가 제일 편하다고 해요. 이제 다리 쪽에 힘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이 개체들은 작은 곤충, 모기, 그리고 막 날파리, 그리고 아까 들어가 보니까 나방하고 이제 곱등이 같은 게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나방하고 곱등이 같은 걸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개체들 이제 광견병이라고 하죠? 미친 개한테 물려서 생기는 그런 질병을 이 친구들이 갖고 있어요. 맨손으로 만지시는 건 가급적 자제하시고 꼭 장갑을 끼셔서 물리는 걸 좀 방지해야 합니다. 여러분들,
요거 이제 보시고 신기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제 박쥐는 못 키우니까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려보내지는 않고 그냥 땅에 두도록 할게요. 친구가 아마 바로 날아갈 것 같은데? 그렇죠. 아무래도 제 집으로 찾... 오, 바로 날아갔네. 와, 바로 날아갔어. 네, 확실히 어두운 곳이 좋은가 봐요.